시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을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을 족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은혜롭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야기는 예루살렘을 3개월 동안 다스린 짧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공격을 받아서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성구인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을 내버렸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기고 그 나머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기막힌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두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화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대전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최윤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족보를 전개해 가실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실지 잠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맡은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네. 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왕정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왕정의 역사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왕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또 다시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점점 그 족보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한 큰 관점 속에서 이제 주님이 저 멀리 오신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 지금 나타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텐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은혜의 시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깨닫는 좋은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 속으로 깊이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공격을 받아 포로로 사로잡힌다. 모친과 아내, 신하들과 함께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37년간 고통을 겪게 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기고 그 나머지를 모두 포로로 끌고 간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온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에 처한 백성에게 위대한 계시를 보이신 하나님은 희망 없는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며 예수가 오시는 대로를 열어가신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여호야긴 왕에 관련된 지역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데 험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러 왔으니 그들과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승리할 주님을 바라볼 때 오시는 길도 그리 평안하지 않은 것을 그런 족보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예,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거의 이제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러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여호야긴이 누구인지 알아보면 왜 이렇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수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나를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기선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여호야긴은 그 남유다의 19대 왕입니다. 예. 네, 이 사람은 18세의 그 어린아이의 그 왕에 올랐고 그리고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던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유다는 멸망케 되고 그리고 37년 동안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7년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그 대를 이었던 엘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다시 복권이 되고 다시 이제 그 칭송을 받았던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왕도 역시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쭉 예수님의 족보의 역사를 보면 항상 악한 왕들에게는 끝이 안 좋고 도중에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서 사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의 자기 기본권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자유도 박탈되면서 어쩌면 그 나라의 종살이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일 텐데 왕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온 백성에게 고통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길에서 여호와기는 아마 많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로 바벨론에게 한 번도 대항하지 못하고 절망을 가져왔던가?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 교수님, 그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그 거의 그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그 유다 멸망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유다 남유다의 멸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 남유다는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 소위 이스라엘 지역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하게 된 것도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 그 영향력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망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대국들은 그 강대국을 형성하게 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킨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애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도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실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애굽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다시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애굽의 그 힘이 약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벨론은 애굽은 더 이상 남유다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의 왕들은 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죠. 그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왕들이었고, 그 왕 중에 바로 그 아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또 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 세워준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착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였고, 그러한 착각 속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오심이고,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연속선상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그 간곡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제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 마땅하도록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을 절대 견지하는 건 선지자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이 안 되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적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왕의 권한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애굽과 동침을하고 애굽이 그 나라를 보호하는 나라가 됐다고 할 때 이건 정말로 이건 수모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남유다가 애굽을 보호하는 나라가 됐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애굽의 보호를 받는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는 이렇게 적의 사실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왕들과 함께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교수님 또 하나 질문할게요.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히드기야가 눈을 빠져서 오개가침을 당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님나인데 참 님나가 어느 곳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 림나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위치로 말씀드리면 그 시리아에 있는데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데 현재 영토는 시리아 땅입니다. 아, 그런데 성경에서 늘 지명이 어려운 이유는 그 림나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도 있는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림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명동지라고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곳은 더 유명한 이유는 그 민수기 3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를 얘기하실 때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리블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림나와 같은 곳입니다. 또 에스겔은 에스겔서 6장 14절에 그 디블라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했는데 그곳이 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곳이 바로 모세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에 있던 그 리블라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신 영토 끝자락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그들의 몸은 못 벗어난 거죠. 예. 그런 곳인데 이곳은 이제 그 조금 더 지리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유명한 게데스 전투가 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게데스가 아니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진 게데스 지역에서 그 한 11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요지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뭐 이미 가보셨지만 그 바알백에서 북동쪽으로 50몇 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백화 계곡이 시작되는 그 입구에 있고 또 역시 평야 지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날 아시라고 하는 그 시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 바벨론 왕이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점으로 할 만하다. 또 그 지역 자체가 그 요충지니까요. 근데 제가 이쪽 가서 굉장히 반가웠던 것은 이름이 현대말 이름이 라블라입니다. 뭐 이런 말은 그냥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뭐 거의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가운 것은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모스크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독교인 지역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적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유적지 옆에 교회가 있고 이 어떻게 된 교회인지 기숙사 같은 합숙시설도 있고 또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바로 그 옛날은 그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그것을 느껴본 곳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더 역시 지리를 알면 여러 가지 참 많은 이해와 생각이 참 나타나면 더 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끌고 나가서 그 밖에서 이렇게 두 자식을 죽이고 눈을 빼고 오게 가둬도 괜찮을 텐데 이스라엘의 경계 영토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할 때 역시 이스라엘이 왕의 죽음을 당하고 왕자까지 죽임을 당한 것은 너희 왕국은 끝났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다 하는 것을 크게 사실 이 바벨론 왕이 외치는 소리와 같이 들리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그들이 대를 끊고 그들이 가로막을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생각될 때 주님의 발짝 소리가 참 이렇게 험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진흙밭도 걷고 어떤 때는 그 더러운 배설물밭도 걷고
어떤 때는 평탄한 길도 걸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저없이 인간을 살리겠다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속에서 더 뜨겁게 보여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로서의 오시는 인류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하면 바벨론 그거 못된 곳이야, 나쁜 곳이야, 바벨론은 이런 곳이야, 다들 그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래서 아주 바벨론은 아주 어떤 적의 왕국이나 마귀의 속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은 아직 바벨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한번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로를 여는 이 인물인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의 영토는 어느 정도였으며 그 힘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아, 특별히 저는 바벨론 제국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이 그렇게 손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딘지 무너지는데도 어느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이없게 말도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제 먼저 그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아, 그리고 그 지역은 당연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세 제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서쪽에 있는 아수르 민족이 그 중동을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가운데 지점에 있는 갈대아 우르 북쪽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 그들 중심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중동 지역을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의 핵심이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 사람들이 중동 지역을 장악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나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라크가 중심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시리아를 당연히 장악했고, 그 다음 터키의 그 동쪽 지역 일부분을 장악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레바논을 장악했고, 그 다음 그 이집트까지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 제일 가운데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터전 지역에서 중심이 된 새로운 제국인데, 그 이럴 때 제일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그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과 영토가 겹치지만 바사 제국이 훨씬 더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심판하는 도구로만 썼다가 그야말로 심판 도구로 쓰고 빨리 끝내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예수의 족보 속에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랄 때는 주변국이 크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왕 때부터 잘못하기 시작할 때는 주변국이 왕성하는 걸 보면, 아, 틀림없이 주변국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또 이게 또 침을 당하고 결국은 전쟁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나 그들은 주변국이 성장하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계속 왕이 계속 오면서 겹쳐오면서도 보지 못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자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주가 날 구원하시는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통치를 받으면 평생이 행복하고 육신이 끊어지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원수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수된 이 세속적인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무슨 자랑이냐 하는 걸 보면 결국은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방청객들이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방청객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수께서 오시는 대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동 지역에 유명한 세 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 사방 흩어졌고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낸 거죠. 그러면 그 바벨론은 예수님의 대로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즉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가기 전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뭐 1년에 그 어떤 사람들은 세 번밖에 못 가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그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아,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스라엘이 회당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회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당을 통해서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큰 도구도 되었지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회당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제자들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회당이 만들어지는 계기 또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나라를 잃고 그 먼 곳에 가서 신음하면서 정말 신앙들이 회복되었고 어떻게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 다음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죠. 아, 포로 되어가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오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쨌건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의 악역이지만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끝나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회당 제도가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생깁니다. 사실 무슬림들도 여기 오면 자기들이 무스쿠를 세워서 뭐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겠다고 뭐 누가 말려도 되지 않을 만큼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들지라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섬김에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는 성전에서 했지만 회당 지어서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성전이요 내가 모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밝게 보여주면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대역사가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것 같아서
주님이 오시는 이 발걸음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 교수님, 요아긴이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과 악한 왕이 되어서 그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을 이렇게 끌려갈 때 함께 이렇게 잡혀간 남유다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에 부르르 잡혀서 온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어떤 의미며 어떤 환상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거기는 두 가지의 그 환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그 환상을 봤던 것 가운데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솔로몬이 참 많은 좋은 일을 했던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그가 하나 실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통해서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사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런 환상 가운데서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성과 약함 그리고 연약함 불순종 이런 모습을 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비록 멸망하고 끌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이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족보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최 교수님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갇혀있는 하나님을 가둬놓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고 환상 중에는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회당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역시 예수님도 움직여가면서 계속 대를 따라 믿음의 발자국을 오고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예수님은 오고 계시다 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싶어서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과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긴 같이 혹시 잘못하여 여러분들이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 빨리 회개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한 명인 여호야긴 왕에 대한 구약 성경의 평가는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은 그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의 그 본을 받아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 여호야긴을 평가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정제도를 세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도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게 되면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고 정치적인 그 제도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지만 인간에게 약속하시면서 사실 조건이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이방 나라들에서 세워놓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왕은 내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자, 그 대리자로서의 그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왕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점점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이제는 인간 위에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왕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선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아주 패역한 그러한 나라였고 타락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남유다 가운데서는 뭐 아사왕이라든지 아마샤라든지 그다음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나마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왕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그 사실은 뭐냐면 여전히 그런 칭찬받은 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왕들의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족보를 삼아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왕은 불완전하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의 왕은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인류 구속사역에 아주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왕이었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왕이었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다 구원하는 선한 왕이었고 자기 목숨은 버릴지라도 인류는 살려야 된다고는 절대적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양보할 수 없는 은혜의 왕이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왕을 기다린 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지 않나 싶어서 왕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오셔서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여러 가지 그 방청객들 중에서 궁금한 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주시면 교수님들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안아주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여호야긴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이 죄악된 왕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그 구약성경 전체를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의 극대화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시간을 드립니다. 여호와긴 왕을 호로로 끌고 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호와긴 왕을 호로로 끌고 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정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명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대해서 또 한 발자국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발자국 오고 계신데 오시는 길을 이게 지리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쭉 대로처럼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시청자들이 은혜가 됐고 제일 먼저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야긴 왕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는 그 족보 속에서 한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대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질퍽거리는 길, 계곡을 넘는 길, 아니면 수없이 위험한 길, 그리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길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한없이 축복하고 그들을 키우나 좁은 길은 어느 땐가 다시 그들을 살려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야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야긴과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깊이 깊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대열에 낀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